빠바바밤밤 짜잔 와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당첨된 화분 두 개와 요거는 선물로 저를 주셨나봐요 이거는 사치철화라고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잘 키워볼게요 요렇게 제가 그 이웃님들이 요렇게 꼽아놓은 게 너무 귀여웠는데 어머 이걸 비밀을 알아냈어요 제가 여쭤봤을 때 이게 다이소에 판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다이소의 원예 쪽에 가서 이게 이름표인 줄 알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이쑤시개네요 이쑤시개 어머 제가 오늘 이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아 제가 다이소에 이게 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갔는데 그냥 왔거든요 근데 제가 원예 쪽에만 보고 막 씨앗 이런 거를 사왔어요 근데 이게 원예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보니까 요지네요 요지 이쑤시개? 그쪽으로 갔어야 됐네요 아이고 이걸 다이소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못 찾고 그냥 왔는데 이쑤시개 쪽으로 가야 있나 봐요 우와 이렇게 이쁘게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이소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요 자, 여기 이쁜 분에 이거 이렇게 옮겨가지고 심어줄 거고요 이 화분이 제가 없는 화분이 왔어요 제가 여기 우암도의 화분이 옛날에 한 7, 8개월 전에 사가지고 요런 모양은 요번에 새로 나왔나봐요 여기 약간 제가 원래 기존에 있던 화분보다 여기가 좀 더 넓고 요게 높낮이가 높이가 약간 높이가 작은 것 같아요 여기 귀엽네요 여기 똥똥하고 귀여운 화분이 왔어요 제가 없는 화분 너무 귀여워요 잘 쓸게요 깨비님 여기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기념으로 써놨어요 아 뭘 심을까 아 제가 요즘 화분이 좀 당첨이 잘 되네요 두 번 당첨됐어요 뭘 심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예쁜 화분 심어가지고 한번 뭘 심을까 고민되네요 예쁜 화분 심어가지고 또 한번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